야, 앉아. 그래. 너 몇 킬로 뺐니? 나 친구야. 13킬로. 아니, 근데 홀쭉이 같았어. 그래? 나 좀 많이 받았어? 완전. 그래? 어, 완전. 아니, 안 본 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어. 완전 많이 빠졌어. 근데 원래 몸무게 집착하고 그렇게 빼면 안 되거든. 나 PT해. PT 한다고? 어. 나도 이제 JLPT 할 건데. JLPT 뭐야? 일본어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양쪽에 있으니까 데칼코만이라고요? 아무 데칼코만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기분 나빠야지. 어? 왜? 내가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야지. 네가 기분. 너도 그럼 교복 입던가. 나 안 돼. 나 그 좀 아직 서, 이제 서른이라 안 돼. 아, 서른이지. 서른이지. 많이 늙었네. 하루 몇 살이더라? 저 28이요. 아까 아니고 저 19살이야. 지랄, 아, 선영 여고생. 진짜 지랄하지 마 진짜. 뭔 19살이야. 선영 여고생. 하루는 엄청 오래 알아가지고 한 7년? 8년 알아가지고. 그치. 네. 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치. 선생님 10개 감사합니다. 공감이야? 그쵸? 말도 안 되는 네, 소리 하지 마세요. 좀 비슷해 보여요 액면가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비슷해 보여요. 재미없어요. 비슷해 진짜. 보여요. 정답입니다. 예. 비슷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진짜 손해봤어. 네. 저 누구냐고요? 아 저 그 공감 키오스크. 공감 키오스크라니. 어. 야 너 얼마 뺐냐? 다 나는 몸무게 안 보고 빼. 아 그래? 아. 강제에 하룡님 좀 넣어주시면 안 돼? 현영 여고생장 네. 하루장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될까요? 와 오늘은 이쁜 고등학생분이 게스트로 오셨네요. 야 너 면회 때 나 부를 거야? 너 와야지. 어, 부르는 게 아니라 넌 와야지. 예쁜 옆캠들만 부를 거잖아 니. 부르는 게 아니라 넌 와야지 당연히. 와야 돼? 당연히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지. 아 그래? 안 부를 거 같은데. 뭐가? 안 부를 거 같아. 아니 부르는 게 아니라 너가 와줘야지. 내가 와주는 거야? 아 그러고도. 어, 너가 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야 제발 와줘라. 아니 예쁜 언니들 줄 있었잖아요. 뭐 줄 서긴 했지. 나 저기 뒤에 번호표 이제. 아 뭐 너도 예쁘지. 오늘 그 저 얘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괜히 그냥 어? 뭐? 아 존나 얇았네. 뭐라고 했는데? 너도 예쁘지라는 말 들으려고 지금 어? 빌드업했지. 아 근데 내가 항상 역캠들 오면 얘기하는 게 있거든. 예. 역캠들은 다 자기 외모에 자신 있어갖고 캠 하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말해서. 야 존나 스무고개 한다니까. 중득. 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34인가? 34이요? 34인가 5인가? 90이니까? 아 90년생이요? 네 90이요. 저는 몇 살 같아 보세요? 아까 나이 얘기하긴 했는데. 준석이랑 저 몇 살 같아요? 준석이랑 어 준석이보다 한 살 어릴 것 같은데? 틀렸어요. 왜요? 97이에요. 97이요? 네. 오. 너무하시네 진짜. 아직 아니 나는 나는 준석이랑 친구라길래 아, 동갑인 줄 알았지. 동갑이나 한두 살 어린 줄 알았지. 근데 어, 그 한두 살 어린 건 맞잖아. 아 맞긴 맞는데. 맞잖아. 맞긴 맞는데요. 네. 아, 나 오늘 계속 손해보네. 계속. 아니 원래 동안인데. 나는 그 친구라는 그게 머릿속에 어. 입력이 돼 있으니까 입력감이 좀 있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오케이. 원래는 어, 그냥 보면은 24살처럼 25살처럼 보이지. 에. 에. 왜냐면 우리가 술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미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어차피 둘 다 공감 로봇이라 거기서 거기에요. 아, 둘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 요즘 공감 진짜 잘해요. 어? 그 여기 내가 막내네 있잖아. 쉽지 않은데. 오. 그렇지. 막내. 아 나도 옛날에 막내였는데. 옛날에 막내면 이제 막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 왜? 좀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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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많이 사준다 그랬어. 네가 쳐낸 거지. 야 나는 네 사준다 그랬어. 네가 쳐내갖고 그런 거지 나는 어? 또 선거였어? 어? 또 선거였어? 왜 뭐가 선거? 사준다고 하셨다더라. 아 얘가 아 근데 얘가 그게 있어요. 그 컨텐츠 이런 거 해주니까 네. 술자리 같은 데서 그냥 뭐 고맙다고 밥 사주고 그래요. 얘 나한테 오마카세도 사줬어. 나도 사줘. 너? 나도 사줘. 넌 뭔데? 사줘. 넌 뭐 네가 사 먹어. 나 진짜 사줘. 너가 돈 더 많이 벌잖아.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소문의 하루님 요즘 돈 좀 버신다는 얘기를 내가 얼핏 얘기 들었어. 옛날에 하루를 거지예요? 왜요? 왜 하루에 거르요? 하루를 거지예요? 왜 거지? 나 거지야? 야 조회수 기여도 좀 보고 생각 좀 해볼게. 용영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많아요. 그렇지. 뭐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약간 준석이 엔간아 부르면 엔간하면은 취소 안 해. 잘. 어. 그냥 무조건 일정 맞추지. 근데 이제 이 그래 씨발 거짓말. 오 한 번씩 확 오네. 그래. 어, 나 그래도 해줄 만큼 해주잖아. 해줄 만큼 해줘. 중득. 잠깐만 커피가 어디다 볼까요?
어 맞다. 일단은 먹고 하죠. 네. 먹고. 나이스. 좋아요. 아 이제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여러분. 그런 뜻도 알아? 지금 우리 금강산을 안 갔는데? 시작. 아니 그게 아니라 금강산의 식후경이라는 게 엄청 고생 뒤에 먹는 걸 그거 그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지금 했잖아. 방송 이제 시작하는데 무슨 금강산 식후경이고 뭐고. 그러니까. 식후땡이 나고 와 그냥. 금강산도 식후경은 올라가기 전에 먹고 가자 이거지.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왜 그랬어? 우리도 빨리 사과해 빨리. 죄송합니다. 그랬고 내가 이렇게 답답해. 아, 알고 있어? 아, 좀 힘든데 오늘. 그런 뜻이었어요. 오늘 알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제가. 잠깐만 현준아 웃길러 간 거지? 아 진짜 오늘 알았어요. 네. 오늘 알아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팔랑귀여가지고 중득. 근데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나쁜 생각을 꽤 하지 않아. 나쁜 짓을 꽤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근데 이거 열리는 걸로 시켜주시지. 이거 얼음 먹는 거지. 그거 안 열려요. 아 미안 미안 다음에 열리는 걸로 시켜줄게. 아 미안하다. 어, 뭐 떼줄까 칼로? 떼줄까 초콜릿 칼로 떼줄게. 가져와봐. 줘봐. 줘봐 빨리 내가 떼줄게. 아니. 아 오빠가 지금 우리 눈치는 생기잖아. 숟가 마늘 때문에 빡쳤는데 그 상태에서 하달라고 하면 좀 눈치가 없지. 그러니까 불난집에 기름 붓고 그래. 잠깐만. 숟가 마늘 먹은 동물은 뭘까요? 곰 알죠. 그리고 곰. 그리고 곰. 곰 말고 또 있어요? 곰에서 사람이 됐을 사람. 하 또 있다고요? 아 진짜 뻥치지 마 진짜. 알아요. 여우. 호랑이. 오. 호랑이 아니, 그러니까, 먹었어? 아니 근데 호랑이 실패했으니까 기억에서 아, 지웠죠. 호랑이 떡 먹잖아요. 그거는 회와 달이고. 그래? 야 내가 이만큼 통통하진 않아. 알 건 알아. 어릴 때 동화책 봤어. 맞아. 나도 테일즈런너에서 봤어. 시간 드림 이연님 열심히 감사합니다. 나도 그걸로 배웠긴 해. 아, 나 근데 그걸 배우긴 했어. 야 민영아 너 똑똑하다. 그치? 여러분 제가 토익을 안 따서 학교를 졸업을 못했을 뿐이지 저 4년제 대학교 수료했습니다. 그래. 오빠는 뭐지? 나 1학년. 오빠 1학년이잖아. 나도 대학교 다녔어. 진짜? 응. 대퇴했어. 대퇴가 어디서 왔잖아. 중퇴지 중퇴. 대퇴가 어딨어. 아우 대퇴골 진짜. 대퇴 대학교 퇴학 아니 퇴학이래 퇴장 자퇴 어, 자퇴 어. 아니 자퇴는 아니었어요. 그럼 재적당했어? 네 복귀 안 해가지고 아 복학 안 해가지고 복학 안 해가지고 대학교가 뭐 방송이에요 복귀하게? 복학 책 좀 읽어라 얘들아 진짜. 내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아주 그냥 책 좀 읽어라 진짜. 그게 아니라 머릿속은 네.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막혀요. 입으로 나올 때 뻥치지 머릿속 생각도 안 되잖아. 뭘 머릿속에 생각하는 척해. 아, 아주 그냥 오빠도 그냥 어? 학교 그만둘 때 어? 너 생각하고 말해 걔 생각하고 생각하고 말해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정리를 하고 말해 어허. 너도 어? 그렇게 어? 말하지 말고 어? 그렇게 혼자 생각하지 말고 어? 아, 그렇게 들켰다.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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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아 들켰다 씨 중득. 전주는 누가 있죠? 전주 뭐 그렇게 없어요 생각해보면 전주 아 태연! 아 태연 태연 아니 근데 너는 말 나온 김에 너 인스타 사진 일부러 그렇게 찍지? 왜? 한 600장 찍은 다음에 아니에요. 제일 태연이랑 비슷한 거 올리지. 아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말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치가! 네. 치가 그, 아니에요 진짜로. 네 인스타 사진 봤는데 다 태연 씨랑 비슷한 거만 올렸더라. 전 진짜 거짓말하고 가끔씩은 네. 태연 사진을 일부러 올린 건가 싶기도 한데 사진이 그렇게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아닌가. 나 태연인데. 아니 그럼 모든 사진이 다 태연 씨랑 비슷하게 나와? 아니죠 그건. 그래 올리는 게 너도 노린 거잖아.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한번 인스타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네. 거의 도용 수준입니다. 그 정도예요? 응. 너무 아니에요. 나 태연인데 개추 눌렀다고? 태연 씨 그런 말 안 해요. 태연은 그런 말 안 해요. 네. 태연 씨도 그 사진 보고 어? 나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어 진짜로. 중득. 완료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SM에서 고소해도 무관함. 대전의 수치. 입 열면 지가 깨는 거 알아서 입 닫고 있는 거. 점잖은 척하면서 뒤에서 호박씩 겁나가게 생김. 주식으로 3억 날린 것처럼 생김. 호주 멸종위기 설치류 닮음. 네? 아니 이거 근데 누가 쓰는지 다 알 것 같아. 죄송한데 이름 좀 지우고 써주세요. 맨 앞에 나 이름을 써놓고 있으시라지. 두 번째입니다. 이쁘게 생겼는데 입 열면 노잼. 그치요? 네. 와 네 강력하다. 어? 네 이렇게 짧게 썼다고? 난 기분 좋은데 나 같으면.
세 번째입니다. 태형 닮은 거 살짝 즐기는 중임. 사진 5,000장 찍은 거 중에서 제일 닮은 거 올림. 최군 씨 뒷주머니 노리는 중. 내 뒷주머니 뭐야? 뒷주머니 뭔 뜻이야? 누구야 이거? 네 번째입니다. 재미없는데 최군이 올려치기 해줌. 태연 닮은 척하면서 아닌 척하는 거 열받음. 지가 잘못해놓고 맨날 대들음. 지 피부 하얀 거 알고 필터 어둡게 한 다음에 다른 여자애들이랑 일부러 셀카 찍으려고 함. 최근 입냄새 맡고 한번 토함. 이거 누구야 진짜? 야 나르지세. 아 그러니까 이거